상당 행동력,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. 고칠 수 있을까요? 하셨어요. 아이고, 고칠 수 있죠. 네, 고칠 수 있죠. 자, 행동력, 실행력이 막 안 떨어지시는 분 계세요, 여기? 없어요. 다만, 그게 이제 정도의 차이지. 사람의 동기는요, 떨어지게 돼 있어요. 저도 마찬가지고. 작심삼일, 그거 맞아요. 72시간의 법칙. 초심이 반, 시작이 반. 초심이 반인 거야. 이제 그거를 떨어졌어. 그럼 어떻게 하면 돼? 예, 다시 올리는 수밖에 없어. 그리고 기다리면 또 올라가는데 그 시간을 단축하는 거지. 예, 그래서 그래서 이제 플래너 배우실 거죠. 좀 이따가. 아, 여기서 해결해 줄 거예요. 행동력, 실행력은 이걸로 해결해 드릴게요. 그 첫 번째로는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. 어디를 가야지.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헤매다가 말거든요. 정확해야 돼요, 목표가. 그리고 두 번째, 간절해야 돼요. 배수의 진을 쳐야겠지. 이걸 안 하면 내가 우리 아이가 학원을 못 간다. 이런 간절함.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목표와 목적이 나만이 아닌 타인을 위한 목적이었을 때 더 실행력이 올라가요. 타인. 그러니까 종교도 좋고 어떤 자원봉사도 좋고 이런 쪽에 비전을 세웠을 때 올라가요. 예를 들면 자,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이게 더 중요한데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.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버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이 뭐 월 천이에요. 그죠? 그 정도는 돼야 좀 하는 거야. 아니? 그 정도 해야 어디서 네트워크 한다 그러지. 그래야 이제 꼴짝 못해 사람들이.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나는 30%를 떼서 기부할 거야. 실제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뭐 어디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 좀 아프리카에 교회나 우물을 파줘. 실제로 가서 보고 그러니까 탑그레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봉사합니다. 그 사람들은. 무조건 봉사해요. 일정 부분을 그래도 큰 돈을 떼서 자원봉사를 해요. 그게 자신을 일으켜줘요. 실행력을. 자, 나만 잘 먹고 살자려면 에이 편하게 사는데 갑자기 눈에 선한 거야. 막 우물을 해줬더니 막 마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막 막 그래서 막 아프리카 말고 너무 행복한 거야. 그래. 이거 또 파줘야지. 또 파줘야지. 그러면 열심히 하게 돼. 또 파줘야지. 그리고 사진이 계속 오고 누구 하나 후원을 하면 걔가 막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, 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이런 동기부여야 하는 것들이 장치를 해놓는 거예요. 네, 그런 걸 이 플래너에서 배워요. 알려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.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